안녕하십니까. 자, 뭐 우리 지난 시간에 양도소득세 비과세까지 마무리 졌고요. 예, 그다음에 뭐 355쪽부터는 특례 별도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 특례는 특례니까 시험에 안 나와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나오면 틀리면 돼요. 예. 어차피 뭐 우리 하나 갖고 뭐. 자, 361쪽 양도 또는 취득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요, 최근에 뭐, 잘 안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3년 전, 4년 전에 나왔나요? 그렇기 때문에 또 나올 때가 됐어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한번 좀 기본적인 내용 좀 정리해 두시고요. 예, 그래서 요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최근에 뭐,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 가끔 나오는데, 그래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또 이번에도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위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 다만 거래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일단은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매매 등으로 인한 유상 양도 됐을 때, 그래서 언제 양도한 걸 보고 그것을 언제 취득한 걸 볼 거냐. 자, 일단 여러분 여기는 원칙과 모를 구분해서 예외로 구분하셔서 꼭 정리하십시오라고 했죠.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원칙. 예, 뭐라 됐습니까? 사실상 대금 청산일이죠. 그래서 대금 청산일이라는 거. 다만, 요 대금 청산일은 양도자 입장이고, 취득자 입장에서 뭐로 표현한 거죠, 이게? 잔금 지급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랬어요. 다만, 취득세에서는 거래 유형에 따라서 국지외수 공판장이 뭐 올라가는 거, 여러분? 사실상. 국지외수 공판장 외의 개인간이 일단 올라가죠, 여러분? 계약상으로 갔죠, 계약상.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양도소득세는 계약상이 없고 오로지 못 밖에 없다, 여러분? 사실상밖에 없다는 걸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게 지금 생략되어 있지만 실질 과세 원칙과 통칙 등에 비춰서 사실상.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절대 무슨 말이 못 나온다? 계약상이라는 말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 꼭 체킹해 두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시험에서 만약에 나오면 원칙보다는 항상 어디가 더 중요하다, 여러분? 예외가 항상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대신 예외를 물어볼 때는 출제는 반드시 예외 조건을 제시합니다. 예외 조건이 없으면 여러분 뭘로 대답하시는 거죠? 원칙. 그러니까 가끔가다 원칙으로 물어보는 건지 예외로 물어보는 건지를 구분 안 하고 답을 고르는 경우가 가끔가다 계세요. 그래서 예외를 출제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외를 물어보고자 할 때는 반드시 예외 조건이 제시된다. 예외 조건이 없으면 여러분 무조건 어디로 가라? 원칙으로 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외 첫 번째 보면 대금 청산일을 원칙적인 양도 시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요 대금 청산일이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뭐가 제시가 돼? 조건 나오죠. 대금 청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러면 출제는 얼른 몰고 가? 계약상 일로 몰고 가면 여러분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얼른 가죠, 여러분. 등기 접수일로 간다. 물론 우리 규정에 보면은 부동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산과 주식도 취급하기 때문에 등기 등록 접수일 또는 뭐가 나왔죠, 여러분? 명의개설이 나왔죠. 이때 등록 접수는 동산일 때고 명의 개설은 주식일 때야.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이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여러분은 우리 부동산 등기 접수로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뭐. 또 대금 청산일이 확인이 되는데 여러분 대금 청산을 하기도 전에 대금을 청산하기도 전에 먼저 뭐 했다 여러분? 등기를 하였다. 그 우리 항상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과세 시기를 결제할 때 시간이 몇 개 나오면? 두 개 나오면 우리는 어디로 가면 돼? 빠른 달로 가면 된다. 과세권자는 빨리 과세해서 종결시켜버리겠다는 게 기본적인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일반적 매매 이외에 또 뭐가 있냐? 장기 할부가 있죠. 장기 할부. 뭐 장기 할부는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거죠. 할부는 뭐 매일 사는 건데 씨. 근데 여기서 우리 세법은 항상 주의합니다, 여러분. 할부가 나면 반드시 무슨 할부예요, 여러분? 장기야. 예. 그럼 여기서 장기는 몇 년 이상이죠, 여러분? 1년 이상이죠. 자, 그럼 1년 이상이면 여러분 거기 책을 보시면 시간적 기념이 몇 개 나왔어요, 여러분? 세 개가 나와있죠.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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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이렇게 나와있죠? 뭐뭐이죠, 여러분? 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일. 이거 외울 필요 없다고. 그냥 이것 중에서 어디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빠른 달로 가면 된다. 게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일반적 매매가 아니라 협의 매수나 수용을 당했다. 예. 수용 당했다. 또 역시 수용일 때도 여러분 시간적 기준이 여러 개 나오고 있죠, 여러분?
예, 그래서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등기 접수일 몇개 나왔네, 여러분? 세 개. 그 우리는 이 중에서 어디로 가면 돼? 빠른 날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요 양가로 4번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얘는 개정되고 아직 한 번도 답으로 물어보지 않는데 단서를 잘 보셔야 돼요, 단서.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어떻게 됐다, 여러분? 공탁됐다. 그럼 요거를 출제는 얼른 몰고 갈수 있다, 여러분? 공탁일로 몰고 갈수 있다는 걸 주의해야 됩니다. 공탁일이 아니라 언제다, 여러분? 소송 판결 확정일, 밑줄 판결 확정일. 소송이 걸렸기 때문에 그 소송이란 판결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죠. 자, 그다음에 통칙까지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 통칙 맨 밑에 통칙. 자,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 자, 밑줄 뭐죠, 여러분? 약정일보다 앞당겨 받거나 늦게 받았다. 우린 상관없어. 무조건 어디로 가는 거야, 여러분? 실제로 받은 날, 밑줄 실제로 받은 날. 사실상 대금 청산일을 받은 거죠. 약정일과 실제 지급을 받은 날, 둘 중에 어떤 날? 받은 날, 실제로 받은 날이죠. 단서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 넘어가죠. 자, 2번. 자, 부동산 분양 계약을 체결한 자. 누구죠, 여러분? 아파트 분양 신청한 사람이죠? 자, 그 계약에 관한 모든 걸, 여러분, 말로 보면 좀 어려워요, 여러분. 네. 거기 보는 거, 보시는 거, 왜 되냐.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에 딱 적어서 그냥 뭐 생각하라고, 여러분? 아파트 당첨권. 아파트 분양 신청해서 당첨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할 때는 그 권리에 대한 취득시는 언제냐? 밑줄 해당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냐? 더 어렵죠, 보니까? 예. 그래서 써져 있네요. 뭐라고? 아파트 당첨일.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아파트 분양 신청해서 뭐가 됐어? 당첨됐어. 그 당첨된 사람이 그 아파트 당첨권을 입주를 포기하고 팔았단 얘기야. 미등기 전매했다고. 그럼 그 미등기 전매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시는 어디로 하겠다는 얘기, 여러분? 당첨일. 그리고 다시 밑줄, 타인으로부터 그 권리를 인수받은 자, 미등기 전매를 취득한 사람이 그걸 또 양도했다는 얘기야. 그럼 언제 취득한 걸 보느냐? 그 사람은 돈준 날, 밑줄, 언제죠? 잔금 청산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2번은 뭐 생각하시면 된다, 여러분? 아파트 당첨권 중도, 예, 매각,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등기 전매. 자, 3번과 4번 묶어주시고요. 실제 시험에는 3번과 4번이 예, 답으로도 물어봤던 규정입니다. 3번과 4번.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 판결에서 소유권이 환원. 여기 밑줄 소유권 환원 나왔네요. 왜 환원됐죠, 여러분? 판결이죠, 판결. 판결에 따른 환원일 때는 자발적, 강제적. 강제적 하나. 그러니까 이때는 당초 양도, 환원 모두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봐. 그래서 양도세 과세해야 안 해? 안 해. 그거를 환원받은 자가 다시 양도하면 재차 양도하면 그 재차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 시기는 언제냐 그 얘기야. 언제다 그러면 그때는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 요걸 출제 살짝 말을 바꿔서 뭘로 바꿨냐면 소송 판결 확정일로 말을 바꾼 적이 있어요. 판결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 그러면 당초 취득일. 그 이유는 과세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자, 요거 보죠. 자, 갑이 당초 취득을 했어요, 여러분. 갑이 취득을 했다가, 갑이 을한테 매매를 했어. 그래서 갑이 을한테 양도를 했어. 근데 나중에 요 계약이, 요 양도 계약이 나중에 법원의 무효나 취소에 따른 판결로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환원됐다, 그 얘기면. 그러면 다시 누구로부터 누구한테 갔다는 얘기야? 을로부터 다 갑한테 돌아갔다는 얘기야. 그럼 이때 이 환원이 법원에 의한 판결에 의한 환원이니까 이때도 환원도 양도로 보고 안 보고 안 보고 당초 양도도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얘기야, 여러분. 그 결국 양도소득세 과세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래서 소유권은 다시 누구한테 왔죠? 갑한테 왔죠. 돌아갔으니까. 자, 그러다가 갑이 다시 병한테 갑이 병한테 재차 양도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럼 이때 요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시는 언제냐? 어디로 가겠다? 당초 취득일로 가겠다는 얘기야. 이해하세요?
왜 여기 과세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때 바로 요 양도 차익을 요걸 취득가액으로 함으로써 양도 차익이 이만큼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과세하지 않았던 부분, 이때 과세하지 않았던 부분을 요 시점에 재차 양도했을 때 과세를 하기 위해서 결론 냅시다. 갑이 병한테 재차 양도하면 그 재차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시기는 언제다? 당초 취득일이다. 판결이 아니라 당초 취득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4번. 경매에서 자산을 취득했답니다. 경매에서 자산 취득하는 경우는 경매인이 매각 조건에 의하여 다른 거 외울 필요 없네요. 뭐죠, 여러분? 경매 대금을 완납한 날. 다른 말로 뭐예요, 여러분? 대금 청산일이죠, 뭐. 결국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돈 주고 돈 받은 날, 그날이야. 자, 근데 2번을, 지금 저는 2번을 엄청 강조한 사람입니다.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했을 때 언제 취득한 걸 볼 거냐, 그 얘기야. 그럼 언제, 여러분? 상속을 받은 자산은 상속 개시에 취득한 걸로 보라고요. 증여받은 자산 양도하면 언제 취득한 걸로 보라고요. 증여받은 날에 취득한 걸로 보라고. 그러면 그거는 잘 외우신 분도 계셔요. 그래서 그게 어떤 거냐는 의미를 못 잡는 거죠. 자, 볼까요? 갑이 취득했어요. 예를 들어서 2억 원이 취득했어요. 그래서 갑이 취득해서 보유하다가 자,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돌아가셨어. 그래서 갑으로부터 을한테 뭐가 됐다고, 여러분? 상속이 개시됐다고. 그래서 이날이 무슨 날이야? 상속 개시일. 그래서 갑이 2년을 보유하다가 돌아가셔서 누구한테 넘어갔다고요? 을. 그럼 이따 갑은 뭐가 되는 거고요? 피상속인. 이 당사자 관계를 빨리 밝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을은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인. 이제 명의가 누구한테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을. 그래서 을이 보유하고 있다가 을이 병한테 팔았다 지금 그 얘기야. 양도했다고요. 얼마 양도했냐 봤더니 7억 원이 양도했대요. 그 상속을 받았을 때는 얼마짜리였냐? 6억 원이었죠. 자, 요거는 지금 매매를 말하는 거죠. 매매니까 뭐야? 실가야 시가야? 실가. 실제 매매 당 매매이서 매매에서 이루어진 가의 실가를 말하죠. 근데 외우지 마시고, 당연한 거야. 상속을 받았을 땐 돈 주고 샀어?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는 6억 원은 뭐를 말하는가? 시가라 그랬죠. 6억짜리를 받았다고. 6억 주고 산 게 아니라 6억짜리를 받았다고. 6억짜리 상속을 받아서, 자, 을이 1년을 보유하다가 양도했다. 지금 그 얘기야, 여러분. 그러면 이 상속 받은 자산을 양도하면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그 얘기야. 언제 취득한 걸로 보라고? 상속받은 자산 양도를 하면 언제 취득한 걸로 보라?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걸로 보란 얘기야. 그럼 외우지 마시고, 지금 양도자는 누구야, 여러분? 또 양도자는 누구냐고? 을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을한테 뭐가 부과되는 거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고, 병한테는 뭐가 부과되는 거, 여러분?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죠, 뭐. 을이 취득자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을이 병한테 팔았을 때에 이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세는 언제로 하겠다는 얘기, 여러분? 상속 개시일에 취득한 걸 보라고. 그럼 여러분 이건 외우지 않더라도 논리적으로, 아, 을한테 넘어온 시점이 이 시점이다라. 그 보유가는 몇 년이 되는 거고? 1년. 그럼 이 시점에 취득한 걸 보면 이 가액을 뭘로 대응시키는 얘기야? 실지 취득 가액으로 보라고요. 그럼 양도 차익은 얼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억이 나오는 거예요, 1억. 을 입장에서 얼마짜리 받아갖고 6억짜리 받아서 몇 년 보에다가 1년 보에다 얼마 팔았다는 얘기야? 7억에 팔았다는 얘기야. 그럼 양도차익 얼마 나온다고? 1억. 왜냐하면 상속인은 이 6억 원이 돼서 6억짜리 받았을 때 기본적으로 뭘 냈어? 상속세. 또 그에 따라서 뭐든 했어, 여러분? 취득세도 냈겠죠, 뭐. 그러니까 결국 6억짜리 상속 받았을 때 상속세, 취득세 냈기 때문에 취득가에 나중에 얼마 양다면, 7억 원이 양다면 그에 대응되는 취득시는 상속 개시일로 하고 이때 가액 얼마? 6억 원을 뭘로 잡으란 얘기야? 실제 취득 가액으로 잡으라고. 실제 취득가액 잡으니까 양도차가 얼마 나온 거야, 여러분? 1억이 되는 거죠, 뭐. 이해하셨나요? 네. 똑같은 개념이야, 똑같은 개념. 그 다음에 똑같이 갑이 취득했는데 이제 갑이 을한테 뭘 해줬냐? 증여를 했대, 증여. 그러면 갑은 뭐가 되는 거고 이제? 증여자가 되고 을은 뭐가 되는 거야? 수증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구 명의로 넘어와서? 을의 명의로 넘어와서 몇 년 보에다가? 1년 보에다가 을이 병한테 뭐 했다고요? 팔았다고요.
그럼 을한테 뭐가 부과되고 양도세, 병한테는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죠? 자, 그럼 이때 양도자인 을이 이 증여받은 자산은 언제 취득한 걸로 보라고 여러분? 증여받은 날, 이날에 취득한 걸로 보라고. 그럼 이날에 취득한 걸로 보니까 이때부터 을이 보유했으니까 보유기간은 몇 년? 1년. 증여를 받았을 때 가액 얼마? 6억. 여기 돼서 이걸 취득가로 보니까 양도세가 얼마 나오는가? 1억이 나오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왜? 6억짜리 증여받았으면 이 당시 뭘 냈을 테니까 증여세 얼마에 대해서? 6억에 대해서 내겠죠 뭐. 자, 그래서 결론냅시다. 상속받은 자산 양도면 언제 취득한 걸 보라고요? 상속개실에 취득한 걸 보고 따라서 보유한 1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가액을 뭘로 대응시키냐는 얘기야? 실지취득가액으로 대응시키라고요. 이해하셨어요? 얼마짜리 받았으니까 6억짜리 받았으니까 이거 실지취득가액으로 하라고.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자, 중간에 상속이나 증여가 없이 중간에 상속이나 증여나 없이 갑이 취득해서 갑이 그냥 직접 갑이 직접 누구한테? 병한테 직접 양도했다고 가정합시다. 중간에 상속과 증여 이씨 없이 그냥 갑이 보유하다가 병한테 팔았다고요. 그럼 갑의 취득 시는 언제야 여러분? 당초 취득일이죠? 그럼 이때 가액 얼마를? 2억 원을 뭘로 대응시키는 얘기야? 실제 취득 가액으로 대응시키라고요. 그럼 양도차가 얼마 나오는 거예요? 5억 나온다고. 그럼 여러분이 이 그림을 보고 뭔가 느낌이 와야죠. 어떤 느낌이 와야 되냐? 장기 보유 자산을 갑이 직접 병한테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얼마인데? 5억 원인데 살짝 중간에 뭘 거쳤더니 상속이나 증여를 거쳤더니 양도차익이 얼마 되더란 얘기야? 1억 원이 되더란 얘기야. 그럼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고객한테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 이미 갖고 있는 상태에서 직접 양도하면 양도책이 커지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중간에 살짝 어떡하라? 명의를 바꿔라. 명의를 바꾸고서 양도하면 양도책이 얼마? 1억. 직접 양도하면 얼마? 5억이 되는 거죠. 이해하세요? 그러면 직접 양도보다 뭐가 유리하다는 게 증여나 상속이 커지죠. 그러면 상속과 증여는 둘 중에 어디가 더 세 부담이 크다고 그랬죠? 증여가 더 크다고 해서 가능하면 뭘로 받으랬어요? 상속을 받으라고, 상속을. 그럼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아저씨한테 얘기를 해라고. 자기야, 지금 자기 명의로 갖고 있는 부동산을 직접 양도하면 양도책이 얼만데? 5억 원이 돼. 자기가 내 명의로 넘긴 다음에 이 상태에서 양도하면 양도책이 얼마 나온다? 1억이 나온다. 그러니까 내 명의로 넘겨달라라고 욕을 하는 거죠. 근데 가능하면 뭐가 좋다? 상속이 좋다고 그러더라. 상속을 받자 세 부담이 어떻게 한다? 줄어든다. 이 얘기를 아저씨도 해놓고 넘겨달라고 그래야지. 이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넘겨줘. 그러면 아저씨는 아, 정리할 때가 됐구나. 요걸 그림을 그려주고 설명하라니까. 근데 상속은 인위적으로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상속은 포기하더라도 조금 증여, 세 부담이 늘어도 뭐 선택할 수는 있어? 증여를 선택할 수 있죠. 상속 선택하면 안 돼? 상속하면 보내버리면 자기는 또 뉴스에 나오는가? 모자이크 처리돼갖고 단지 천원 세금을 추리려고 했을 뿐입니다. 하면서. 이해하셨어요? 가능하면 뭐가 좋은데? 상속이 좋은데 상속은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뭐는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야? 증여. 그럼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갑이 직접 취득해서 보유하다가 병한테 양도를 하면 양도책이 얼마 나오는데? 5억 원이 나오는데 갑이 먼저 을한테 뭐를 한 다음에? 증여를 한 다음에 을의 명의로 바꿔놓고 특히 이 갑과 을이 배우자 지간이다 봅시다. 또는 직계준비속간이 돼. 이걸 두 글자로 뭐라 했어요 여러분? 왼수. 자, 왼수 지간이 먼저 증여를 하면 배우자일 때는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직계 존비속일 때는 5천만 원까지가 없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면 2천만 원까지 증여세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통했다. 그럼 갑과 을이 누구면? 갑과 을이 누구면? 배우자면 6억짜리까지는 6억까지 증여세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증여세 내고 안 내고? 안 내고 뭐만 내면? 취득세가만 내면 이때 을의 명의로 넘어오고 명의를 넘겨놓은 상태에서 양도를 했다. 그러면 요 양도심에 대응되는 취득세는 언제니까? 증여 받은 날이니까
바로 보유가는 몇 년 되고 1년 취득가 얼마 돼? 6억. 그래서 양도처가 얼마? 1억으로 줄일 수 있어 없어? 있게 되는 거죠. 부부지간에는 얼마까지 증여세 없다고요? 6억. 그럼 7억짜리를 받았다. 스키가 6억짜리를 줘야 되는데 얼마짜리를 줬어? 7억짜리를 줬어. 봐도 안 봐도 우리. 그래도 봐도? 하여튼 그런 건더잘 따져요. 그러면 7억짜리 받으면 6억까지 증여세 내고 안 내고? 안 내고 얼마만? 1억 원이나 증여세만 내면 명의가 누구한테 넘어오는가? 을. 그리고 을의 상태에서 병한테 양담은 양도 시점에 대응 취득시는 언제가 되니까? 증여받은 날이니까 취득가액 얼마를 계산하고? 6억. 그래서 양도체가 얼마? 1억. 그럼 여러분 과표가 양도체가 얼마에서? 5억 원에서 1억 원 줄어들었죠? 그러면 4억 원이 줄어들었죠? 4억 원이면 여러분 양도소득세가 제일 적은 게 한 1억 3천만 원 정도가 나와. 양도소득세가 1억 3천만 원 정도가 줄어든다고. 줄어든다고. 1억 3천만이 줄어든다고. 이해하셨어요? 네. 그럼 할 만한 가치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왜냐면 6억까지는 증여세 내고 안 내고? 안 내고 뭐만 내면 된다고? 취득세. 취득세는 몇 프로만 내면 돼? 3.5% 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가표준액의 3.5%면 예를 들어서 뭐 6억 원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면 얼마 되는가? 2,100만 원 취득세 내면은 그로 인해서 양도소득세가 얼마 줄어든다고? 1억 3천만 원 정도가 줄어든다고. 그러면 할 만한 가치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결국 장기 보유 자산한테 직접 양도하는 것보다는 살짝 뭐를 거쳐서? 상속과 증여를 거쳐서 갈 수 있는데 상속은 선택의 여지가 있고 없고? 없고. 그러나 증여는 뭐에서? 계약에서 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명의를 바꿔놓고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더냐. 그렇게 장기 보유 자산일수록 직접 양도를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뭘 거쳐서? 증여를 거쳐서 양도세를 어떻게 하느냐? 줄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세관청은 이제 이걸 보고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뒤집어지겠지. 이 입장에서는 직접 양도하면 양도책이 얼마인데? 5억 원인데 살짝 뭘 거쳐가니까? 증여 거쳐가니까 양도책이 얼마로? 1억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럼 과세관청은 세금을 더 받게 돼? 덜 받게 돼? 덜 받게. 그러면 과세관청에서 이걸 그대로 둘 거냐? 그 얘기야. 이러한 증여를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피해가는 걸 그대로 방치할 거냐? 방치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걸 느끼셨죠. 이렇게 증여를 통해서 세부 부담을 줄이는 걸 못하게 하겠다. 이게 바로 뭐냐? 그 유명한 배우자 또는 직계준비소관의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정합니다. 무슨 규정? 증여 2월 과세 규정. 그러면 증여 2월 과세 규정은 딴 게 아니야. 배우자와 직계준비소관이 뭐라고? 증여를 하고 그 증여받은 부동산의 회원권을 5년 이내 증여받으나 또 5년에 제3자한테 양다면 의뢰취득시기를 언제? 증여받은 날로 하지 말고 의뢰취득시를 증여받은 날로 하지 말고 의뢰취득시기를 갑의 당초 취득일에 취득한 걸로 봐라. 이게 바로 뭐냐? 증여 2월 과세 규정입니다. 그러면 결론,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 시기를, 즉 을의 취득 시기를 언제로 하지 말고? 증여받은 날로 하지 말고 이날에 취득한 걸로 보라는 얘기야. 을의 취득 시기를 갑의 당초 취득일로 가라는 얘기야. 그러면 다시 백도 시킨 거죠? 도로 밀어버려온가? 취득 시기를. 그럼 보유가 몇 년 되는 거고? 보유가 몇 년 되고? 3년. 그리고 취득가액을 얼마라는 얘기야? 2억 원을 하라는 얘기야. 6억 원을 하지 말고 2억 원으로 하라는 얘기야. 그럼 다시 양도세가 얼마 돼? 5억이죠. 그러면 증여한 효과가 나타나 사라져? 사라지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증여 2월 과세 규정인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이걸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흐름을 좀 봐두시고. 자, 근데 상속은 백도가 돼야 안 돼? 또 왜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생각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죠. 왜 또 상속은 취소를 못하나? 한번 해봐, 집에 가서. 취소가 되나 안 되나? 자, 더 이상 얘기 안 했습니다. 3번,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요건 뭐죠, 여러분? 신축 건물 생각하셨죠? 신축 건물. 건물을 뭐 해서? 신축해서 양도하는 거죠. 여러분 오다 가다 보면 조그만 몇 필지 안 되는 토지에 그냥 토지에 뭐 다세대 다가구주택 이제 있던 거 철거하고 다시 짓고 그 분양하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 자, 그럼 이렇게 내가 신축한 건물 양도했다 그 얘기야. 그 밑줄
원칙은 언제죠, 여러분? 사용승인서 교부일. 건축법에 따른 뭐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날, 내주는 날이야. 사용승인서를 내준 날. 다만 이제 단서가 붙네요, 여러분.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대. 그 외우지 마. 조건 붙었잖아. 그 조건이 언제, 여러분? 사실상 사용 또는 뭐 사용승인을 받은 날. 하여튼 시간적 기준이 몇 개 이상 나면, 두 개 이상 나오면 주저하지 말고 어디로 가라. 빠른 날로 가라. 그 얘기야, 뭘. 근데 밑줄 여러분,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 뭐라 했죠, 여러분? 무허가 건축물 했죠? 지금 밑줄 치시는 분은 그 전에 수업을 안 들었다는 얘기죠. 네. 나 다 보여. 나는 밑줄 칠래? 밑줄 칠 수가 없죠. 이미 다 쳐져 있어갖고. 자, 그래서 무허가 건축할 때는 여러분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있어 없어? 없죠. 무허가니까. 그러면 그때는 어디로 갈때 여러분? 사실상 사용일. 그 얘기 여러분. 어린 거 하나도 없다 진짜. 4번 민법. 따로 여러분 또 주정 과목 아니야? 민법 하면 뭐 불철주야. 민법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런데 점수는 안 나오죠. 그 시간에 차라리 세법을 해봐라. 공부는 안 해놓고 있는 맨날 점수 안 나온다고 띵글띵글대. 자, 민법에 따라서 시효 취득한 자산을 양도했다.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여러분? 점유 개시일, 밑줄 점유 개시일. 민법에 따라서 소급 적용되는 거죠, 뭐. 자, 특수거래에서 1번. 역시 별표 2개. 양도 또는 취득시 나면 역시 여러분한테 답으로 물어볼 수 있는 중요한 규정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개발법? 어머, 또 반갑죠? 공법 아니야, 또. 반가, 반가. 한번 인사해 주세요.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에 따른, 자, 밑줄, 뭐, 환지 처분 받은 토지를 양도했다. 그 얘기입니다. 환지 처분 받은 토지 양도했다. 자, 그러면 이때 밑줄, 환지 처분 받은 토지를 양도했을 때 그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시는 언제냐, 여러분? 환지 전 토지 취득일. 그러니까 종전 토지 취득을 말하는 거죠. 종전 토지 취득. 이게 원칙이죠. 원칙이야. 네. 다만, 여기부터가 이제 뭐야, 여러분? 예외죠.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 처분했다는 권리 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 뭐야, 이게 여러분?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 처분했다는 권리 면적보다 증가가 되거나 감소된 면적의 토지. 이게 여러분 배우셨던 뭐야? 증한지나 감한지죠, 뭐. 어이, 뭐, 공법 얘기하니까 뭐, 절절절 나오네. 허이야. 그래, 증한지, 감한지. 그 놈은, 언제 취득하거나 양도한 걸 볼 거냐? 그 얘기야. 밑줄, 이때는 언제죠, 여러분?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환지 처분 공고일에, 무슨 날? 다음 날이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다음 날. 출전이요. 다만 물어보면은, 다음 날을 뺄 가능성이 아주 높아. 그냥 얼른 몰고 가. 환지 처분 공고일을 끝내버릴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는 환상, 예, 환지 처분 받은, 예, 죄송합니다. 증한지나 감한지에 대한 것은 환지 처분 공고일에 뭐다, 여러분? 다음날, next day! 그러는 거야. 그게 나왔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야. 출제는 그거 장난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잠깐 한번 우리 봅시다. 뭐 도시개발법, 이제 또 여러분 주정 과목이죠. 뭐 민법, 도시, 뭐 공법, 이제 뭐 휘황찬란하죠. 한번 가봅시다.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자, 제가 종전 토지를 취득했어요. 종전 토지를 취득했네요. 자, 이때의 취득에 대해서 종전 토지를 취득했어. 그래서 종전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얘가 갑자기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농어촌 정비사업법에 따른 농어촌 정비사업 등 이러한 공공사업이 시행이 되는 거죠. 특히 이 도시개발법상 사업방식은 몇 가지예요? 도시개발법상 기본적인 사업방식이 뭐죠? 무슨 방식? 환지 방식이죠? 그래서 종전 토지 소유자부터 걷어들인 토지에 대해서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공공사업이 수행이 완료가 되면 새로운 토지를 종전 토지 소유자들한테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방식이야? 환지 방식 아니야?
그거 물어본 거였어. 그러니까 종전 토지 걷어들이고 거서 새로운 도시개발사업을 벌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이 종료가 되면 완료 후에 새로운 토지를 줘야 되는 거죠. 종전 토지 소유자들한테. 이런 방식은 무슨 방식? 환지 방식. 그래서 내가 이때 환지 처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때 무슨 토지 받아? 새로운 토지를 받는 거죠. 그리고 그 환지 처분 받은 토지를 뭐 했다는 얘기 여러분? 양도하였다 지금 그 얘기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양도의 개념에서 환지 처분으로 인한 지목이나 지번의 변경은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 과세하지 않겠다는 얘기야. 사실 환지 방식에 따라서 새로운 토지를 주면은 종전 토지세는 무슨 토지 넘겨주고? 종전 토지 넘겨주고 새로운 토지를 환지 처분받은 거죠? 그 사실상 무슨 계약이야? 교환 계약이죠, 교환. 종전 토지 넘겨주고 새로운 토지 받았다고. 그 우리 교환은 원래 양도로 본다 그랬어, 안 본다 그랬어? 본다 그랬어, 교환은. 대표적인 양도다 그랬어. 매도 다음에 교환이랬어. 그래서 원래는 뭐 해야 되는데? 과세를 해야 돼, 교환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실제 이 종전 토지 소유자는 종전 토지 매각에 따른 돈이 들어온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새로운 토지를 받았을 뿐이지. 그럼 양도소득세 때리면 이 사람은 뭘 준비해야 돼? 현금을 준비해야 되겠죠. 세금 내야 되니까. 그럼 이때 이 종전 토지에서는 실제 매각에 따른 돈 들어온 건 있는데 없는데? 없는데 교환으로 봐서 뭘 때리면 양도소득세면 이 사람은 양도세 현금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나 이 사업에 참여 안 하겠다는 얘기야. 야, 나 뭐 판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세금 때리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도시개발사업 등 공공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요 시점에서는 양도로 보겠다, 안 보겠다? 안 보겠다 그 얘기야. 그래서 제가 양도의 개념에서 양도로 보지 않는 대표선서 3인방 중에 첫 번째가 첫 번째 벌써 환지 처분에 의한 지목이나 지번의 변경 또는 보류지 충당은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랬어. 이때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 과세를 안 하고 환지 처분 받은 새로운 토지를 뭐 하면 이제 양도를 하면 요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시를 어디로 할 거냐 그 얘기야. 그럼 어디로 가라? 요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시를 환지 전 종전 토지 취득 이날에 뭐 한 걸로 보라는 얘기야. 취득한 걸로 보라는 얘기죠. 당초 취득한 토지는 종전 토지고 지금 매각한 토지는 무슨 토지고? 환지 처분 받은 토지 양도한 거죠. 그렇지만 그 환지 처분 받은 시점에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 시기를 요 양도에 대응할 때는 어디로 가겠다는 얘기야? 환지 전 토지 취득 가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종전 토지 취득가액과 지금 환지 처분 받은 토지를 양도했을 때 양도가액 두 가액의 뭐가 차액이 바로 뭐가 되는가? 양도 차액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환지 처분 시점에서는 과세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러니까 과세관청 요만큼 과세를 못했단 말이야. 그리고 환지 처음 받은 토지를 이때 양도라면 요만큼의 양도채밖에 과세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과세를 하지 못한 놈을 과세하기 위해서 환지 처분 받은 토지를 환지 처음 받은 새로운 토지를 양도했을 때 양도 시점에 대응되는 취득시를 어디로 가라? 종전 토지 취득, 환지 전 토지 취득을 하라는 얘기죠. 그럼 요 가액을 뭘로 대응시키라는 얘기야? 취득가액으로 대응시키라는 얘기죠. 그러면 양도차익은 이만큼 나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과세관청은 환지처분 시점 과세를 하지 않았던 부분은 이제 결국 과세를 해야 안 해? 하는 거죠, 결국은. 다만 과세 시기를 뒤로 미뤘을 뿐이죠. 이걸 바로 뭐라냐? 과세 2월 뒤로 미뤘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결론냅시다. 환지 처분 받은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심에 대응되는 취득시는 어디로 가라고요? 환지 전 토지 취득일에 취득한 걸로 보라고. 그럼 보유기간 이만큼 나오는 거고 요거를 무슨 가로 대응시키라는 얘기야? 취득하여 따서 양도책임은 이만큼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네. 그림은 단순합니다만 실제 양도소득세 계산은 복잡합니다. 왜냐면 이 양도 차익은 두 개로 구성됐습니다. 어떤 거냐? 종전 토지 양도 차익과 환지 처음 받은 새로운 토지 양도 차익 두 개를 합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따로따로 구분해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세무사한테 맡기시고 그냥 돈 주시고 세무사한테 맡기는 게 낫더냐. 이걸 세무사한테 돈 안 주겠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돌아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계산하냐 물어봐. 심지어 저한테도 들고 와요. 그걸 또 화장실 가는 놈 붙잡아 놓고. 정말 제일 짜증나는 게 화장실 가서 붙잡아놓고 질문하는 사람이 제일 짜증나. 지는 나오고 나는 가야 되는데. 지는 편하겠지.
예, 질문 중에서 제가 제일 싫은 질문이 화장실 간호 붙잡아놓고 질문하는 게 제일 싫습니다. 잠깐 뭐 물어보겠대. 난그 순간부터 꼬인다, 이제 서서히. 자기 생각만 해요. 예? 질문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아니, 질문하지 말라고 하는데 거기서 또 치고 들어오네, 훅 들어오네. 좀 이따 질문해요. 제가 수업 끝나고 이렇게 쉬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라고 할 시간을 줘요. 그때 질문해. 왜냐면 끊어버려, 내가. 예. 자, 그래서 결론 냅시다. 환기 처분받은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심에 대응되는 취득세 어디로 가라고요? 환지전 종전 토지 취득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양도차익이 이만큼 나오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거기 단서 갑시다, 이제 단서. 단, 환지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무슨 면적과 권리 면적과 실제 교부받은 면적이 일치가 되면 좋은데, 일치가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죠. 자, 요거 따져봅시다. 그러면 내가 종전 토지 취득할 때가 예를 들어서 뭐 118번지였습니다. 몇 번지? 118번지. 그 다음에 지목이 뭐였느냐? 잡종지였어요. 그 다음에 면적은 얼마였느냐? 100제곱미터였어요. 100제곱미터. 근데 환지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환지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118번지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냐? 200번지였고, 118번지 토지 넘기죠. 새로운 토지 받아 200번지 토지 받았다는 얘기죠. 자, 잡종됐던 토지가 지목이 뭐로 바뀌는가 지금? 대. 그리고 이때 내가 종전 면적 얼마죠? 100제곱미터죠. 근데 내가 환지 처분에 대해서 받을 권리 면적은 100제곱미터를 다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래서 이때 받아야 할 권리 면적은 어떻게 나오는 거죠? 종전 토지 면적에다 뭘 곱해서 감보율 곱해줘. 예를 들어서 얼마? 50이다. 그러면 감보율 50%다. 그러면 내가 받아야 할 권리 면적 얼마 되는가? 50제곱미터죠. 그럼 내가 종전 토지 얼마 갖고 있었는데? 100제곱미터를 갖고 있었는데 환지 처분 후에 받아야 할 면적은 얼마가 되는가? 여러분, 감보율 곱해서 50제곱미터. 그러면 종전 요 토지 가격이 예를 들어서 1억 원이었다 합시다. 얼마? 1억. 그러면 종전에 100제곱미터일 때 잡종지에서 얼마였지만, 1억이었지만, 지금은 지목이 뭐로서, 대로서 얼마만 돼도, 50제곱미터만 돼도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1억이 될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에 환지 처분을 받을 때에 118번 토지를 새로운 토지 얼마로 받았고, 200번째 잡종지를 뭘로 바꿨고, 대, 그리고 종전 면적보다도 받을 권리 면적이 나오는 거죠? 요걸 바로 환지 처분을, 이거 뭐라 그러고? 지번의 변경. 요거는 지목의 변경. 그래서 이때 환기 처분으로 인한 지목 또는 지분의 변경 또는 여기 뭐 보류지 충당. 50제곱미터 어디 갔어요? 보류지 충당 됐다고. 이래와 환기 처분으로 인한 지목이나 지분의 변경이나 보류지 충당은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럼 이 시점에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그럼 내가 받을 면적이 얼만데? 50제곱미터인데 실제 교부받은 면적이 일치가 되지 아니함으로써 자 실제 교부받은 면적이 예를 들어서 60제곱미터다 봅시다. 그럼 이걸 우리는 통상적으로 뭐라고 표현한가? 증한지라고 표현한 거죠. 내가 받을 면적은 얼마인데 50인데 실제 교부받은 건 얼마라는 얘기야? 60이란 얘기죠. 나는 실제 권리 면적이 50인데 실제 교부받은 면적이 40제곱미터였다 봅시다. 그러면 내가 받을 면적 얼마인데 50인데 왜 40만 받았냐? 그 이유는 도시개발법에서 다 배우실 거고 어쨌거나 우리는 증가됐으니까 감소됐으니까 감소됐죠. 이걸 여러분 다 아시는 뭐예요, 여러분? 증한지 또는 감한지라고 하는 거죠. 이거 다 들으셨던 용어죠? 그럼 요때 증가된 부분은 우리 뭐한 걸로 보고 10제곱미터를 취득한 걸로 보고 감한지는 10제곱미터를 뭐한 걸로 본다고? 양도한 걸로 본다고. 그러면 요때에 요 취득 또는 양도는 언제 취득하고 양도한 걸볼 거냐 그 얘기야. 그럼 언제로 하라는 얘기야?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에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다음 날에 뭐 하거나 취득하거나 뭐한 걸로 봐라? 양도한 걸로 봐라. 뭐만 요거는 증한지나 감한지만 감한지만 그러면 자 결론 낼게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출전이 환지 처분 받은 토지를 양도했다라고 해서 아무 말 없이 그냥 취득시는 언제냐? 그럼 여러분 뭘로 대답하셔야 되는가? 원칙. 그럼 어디로 가고? 환지 전 토지 취득이래 취득한 걸로 봐라. 그런데 조건이 붙어서 뭐가 나오면 증안지나 가만지가 나오면 요건 뭘로 대답하라? 예외로 대답하라. 그요 증안지 가만지에 대한 취득 또는 양도 시기는 언제로 대답하라?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로 하라.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서 딱 하나만 주의하면 돼. 지금 출전이 원칙을 물어보는지 예외를 물어보는지만 확인하셔서 원칙을 물어봤다. 그러면 언제로 간다? 환지 전 토지 취득일. 증안지 가만지 나왔다. 뭐 권리 면적과 교부받은 면적의 불일치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놈은 언제로 간다? 그러면 환지 처분 공고일에 무슨 날? 다음 날. 그 출전이 이걸 살짝 빼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언제로 한다? 환지 처분 공고일로 한다. 그 맞아 틀려? 틀렸다. 뭐 없다? 다음 날 없다. 요걸 놓치지 마라. 근데 요거는 이미 어디서 배우셨냐? 도시개발법 규정 우리가 세법이 끌고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처분이나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자, 원칙과 예외를 명쾌히 구분하셔서 출진의 원칙을 물어보는지 예외를 물어보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됐어요. 그다음에 뭐 2번 뭐 미완성은 뭐 완성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뭐 2번 제목이 길죠? 나올 가능성은 없어. 그래서 미완성된 경우는 언제 취득한 걸 뭐냐? 그 미완성은 완성됐을 때죠, 뭐. 그래서 어차피 인생은 미완성이라며. 죄송합니다. 자, 그다음에 의제 취득시 합시다. 이건 실제 실무에 일어나죠? 그래서 뭐 나는 길동 토박이야. 길동에서 20년 전, 30년부터 살고 있던 분이 이번에 부동산 양도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당초 옛날 과거 취득 시기로 가게 되면은 취득 시기가 무한히 과거로 갈수 있으니까 이걸 끊어버리겠다. 이게 바로 뭐래서 여러분? 의제 취득 시기. 그래서 1984년 12월 32일에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자산은 무조건 언제 취득한 걸로 봐라. 85년 1월 1일. 이건 외워야 되는 날짜 그냥. 예. 그래서 이론이 아니라 그냥 법에서 정한 거야, 그냥. 그러니까 80년 이전, 그래서 뭐 70년대 샀다, 60년대 샀다. 그럼 그 70년대, 60년대 가고 안 가고, 안 가고 어디서 끊어버리겠다고 여러분. 85년 1월 1일 그냥 끊어버리겠다는 얘기야. 이걸 뭘 한다 여러분? 의제 취득 시기, 의제 취득 시기. 실제 취득 시기는 아니지만 법에서 정한 시기를 취득 시기로 보겠다. 이게 바로 뭐다 여러분? 의제 취득 시기라는 거다. 여러분, 실무 나가면 이런 일이 발생해요. 특히 토박이들이 양도할 때, 오래 전부터 사신 분들 있잖아.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제 어디 가느냐? 우리 364조 양도차익 계산합시다. 자, 지금부터 뭘 계산하는 거죠?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구조 나와 있죠? 요걸 통째로 다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어떻게 외웠죠? 우리 이거 차장금기 과세산 이렇게 했죠. 자, 그게 뭐냐고요? 나도 이제 말 못한다. 뭐예요? 제일 먼저 무슨 가액이에서 여러분? 예, 양도 가액이죠. 항상 양도소득세 계산 때 출발!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양도 가액으로부터 출발하는가? 여기서 빼라고, 뭘 빼라고요? 취득 가액 등 기타 필요 경비를 빼라고요. 네가 이걸 산 가액, 이런 필요 경비를 빼라고요. 그래서 나온 금액을 뭐란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라 한다. 그럼 양도 차익이 기본적으로 나오면 여기서 이제 뭘 빼라?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빼라. 대답하세요. 양도차 뭘 빼라고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차 말하고요. 그럼 나온 금액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양도소득 금액. 대답하셔야 제가 아 알고 있구나 모르고 있구나 판단하기 위해서 제가 대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양도차에서 뭘 차가 말하고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그래서 나온 금액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양도소득 금액. 그럼 여기서 뭘 차가 말하고요? 양도소득 기본 공제. 그래서 나온 금액을 뭘 한다고 여러분?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라는 거죠. 자, 과표 나왔다. 이제 그다음 무조건 뭐 하는 거죠? 세율. 그래서 뭐 나오죠?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산 구조 보이고 있죠, 지금? 네. 마음 착한 사람 다 보여, 여기. 자, 그러면 요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여러분? 양도차익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랬죠.
계속 우리 제가 그린 게 뭐예요, 여러분? 양도차익 그린 거죠. 그래서 양도차익은 항상 무슨 가입과 양도가입과 취득가입 비교한 거죠, 여러분? 예. 네. 네. 그럼 이때에 요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얘는 뭐와 원칙과 뭐 예외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원칙. 그러면 예전에는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2006년도까지만 해도 기준시가로 계산했지만 이제는 2007년부터 전면 개편돼서 무조건 뭘로 간다 여러분? 실지거래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이게 대원칙이죠. 그래서 결론 양도자인 납세의무자나 과세관청인 세무서정이나 다 뭘로 계산하라고 여러분? 실지거래가로 양도차익 계산하라. 다만 역시 또 시험은 여기죠. 다만 예외 누가 양도자가 도자가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에 자 우리 뭘로 계산해야 되는데 실가로 하는데 양도자가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문구가 나오면 확인할 수 없다. 그럼 얘를 확인해야 못해 못하죠. 그럼 대응하는 것이 바로 뭐냐? 이때 나오는 게 뭐야, 여러분? 매, 감, 환, 기야? 기 나와, 못 나와? 못 나온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때 양도자가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이 바로 뭐다? 매감, 환이다. 매가 뭐죠? 매매 사례가에. 감이 뭐죠? 감정가에. 환이 뭐죠? 환산 취득가액이죠. 환산 취득가에. 그래서 절대 양도자는 기준시가를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지금 기준시가 적용 안 해 뭐로 가는 거니까 실가니까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누가 관할 세무서장이 이 양도자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거나 또는 뭐 할 수 없으면 인정할 수 없을 때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뭐다고 여러분? 추계조사 결정 경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추계조사 결정 경정이다. 자, 이때는 관할 세무서장이 추계조사 결정 경정할 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추계야. 추계는 뭐야 여러분? 추정 계산을 말하는 거야. 누가? 세무서장이 하는 거야, 세무서장이. 그래서 추계 조사는 누가 하는 거다고요? 세무서장이 하는 거야. 양도자가 하는 게 아니라 세무서장이 추계 조사 결정 경정한다. 그러면 언제 세무서장이 추계 조사 결정한다고요? 양도 또는 취득 당시 뭐를? 실지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었거나 인정할 수 없을 때 이때 사용하는 방법이 뭐다고요, 여러분? 추계 조사 결정 경정이죠. 그럼 이때 추계조사 결정 경정은 어떻게 한다? 매매 사례가에, 감정가에, 환산가에, 그리고 마지막 뭐? 기준시가. 그래서 기준시가는 누구만 사용하는가? 세무서장이 사용하는 마지막 방법이야, 마지막 방법.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추계조사 결정 방법은 몇 가지? 네 가지. 어떻게 봬요, 여러분? 매, 감, 환, 기. 그러나 단순히 양도자가 취득 당시의 실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올라가고 매감 환 뭐가 못 나온다? 기준시가가 못 나온다. 출전이 아주 좋아하는 거죠. 이걸 막 섞어놓는 거야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어떨 땐 기준시가 나오지 말라고 그러고 어떨 땐 기준시가 나오고 교수님 헷갈려 죽겠어요. 저는 그러죠. 난 당신이 헷갈려 죽겠다. 써져 있잖아. 써져 있어. 누가 도자가 뭔 어느 당시 취득 당시 실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어디로 가고 매감환이고 누가 세무서장이 자 무슨 말 나오면 추계조사 나오면 이때는 뭐다 매감환기다 이걸 보고 판단해야죠. 요걸 보고 기가 나올지 말지를 결정하라고. 요걸 안 보고 어떨 땐 기준시가 안 나고 이땐 기준시가 나오고 짜증 난대. 저는 조용히 창문을 열고 밀어버렸죠. 자, 다시 한번 추계조사는 누가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세무서장. 이때 세무서장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보고 매감환기고 그냥 누가 도자가 단순히 뭐 취득 당시 실가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때는 어디 가는가? 매감환.
자, 결론 여러분, 출전이 요거를 물어보는지 요거를 물어보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의 조사를 물어보는지 그냥 단순히 취득 당시의 실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물어보는지에 따라서 매감 환이고 기준시가 나올지 말지는 취득 당시 실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기준시가 못 나오고 세무서장이 무슨 말 나오면 축의 조사하면 뭐가 나오고 기준시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양도책은 뭘로 하는 게 원칙인데 실지 거래 가액이지만 요 놈을 확인할 수 없는 대안인데 하나는 양도자 취득 당시 시가를 확인할 수 없던 매감 환 세무서장이 뭐 할 때는 추계 조사 때 뭐 이러면 매감 환기 되셨죠? 지금 오늘만 해도 계속 반복했네. 요걸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364조 맨 밑에 보시면 양도차익 계산 있죠, 여러분? 자, 양도차익은 기본적으로 양도가에서 뭘 뺀 거다, 여러분? 필요경비. 이게 바로 소득세법상 소득이죠. 그래서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은 항상 뭐에서 총수익금에서 뭘 뺀 거다, 여러분? 필요경비입니다. 그럼 이때 다음 페이지에 365쪽 메인이 양도차익 계산 갑시다. 양도차익 계산 방법 기본적으로 뭐와 뭐가 있다? 실가와 기준시가가 있는데 2006년도까지는 뭐가 원칙이었고 기준시가가 원칙이었지만 2007년부터는 뭘로 바뀌었다? 실가로 바뀌었다. 실가. 그래서 이때 동그라미 1번 실지 거래가에 먼저 확인합시다. 실지 거래가에. 이건 외울 필요가 없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 누구 간에 양도자와 양수자 밑줄 양도자와 양수자 누구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매매 당사자. 매매 당사자가 서로 주고받은 가격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도자와 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 관계 있는 금전과 그 밖에 재산 가액을 바로 우리 뭐라 한다면 실지 거래가. 그냥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당의 거래에서 이루어진 가액. 그러면 돼요, 여러분. 근데 2번 기준 시가는 뭐를 말하냐? 지방세 뭐가 똑같다고 해서 여러분? 시가 표준에 그랬죠? 지방세 뭐가 있다면 시가 표준액이 있다면 국세는 뭐가 있더라서 기준시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준시가. 이 말 꼭 구분해야 된다라서 시가 표준액은 어디서만 나오는 말이야 여러분? 지방세. 근데 우리 지금 양도세 지방세야 국세야? 국세니까 이제 시가 표준액의 말이 나오고 못 나오고 못 나오고 그래서 뭐가 나왔다고? 기준시가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 말이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건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아, 시가편액은 지방세일 때 나와야 되는 거고 국세일 때는 시가편액이 나오고 못 나오고 못 나오고 뭐가 나온다 대신 기준시가가 나온다. 그럼 이때 기준시가가 뭐냐 거기 써졌네요. 양도소득 과세편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자산별 밑줄 결론 나왔죠. 누가? 과세권자인 누가? 정부가. 정부가. 양도자가 아니라 정부가. 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밑줄 뭐한 가액이야? 평가한 가액이야. 평가한 가액. 영어로 말하면 뭐랬어? 가치, value. 그러면 실가는 뭐야? 가격, price. 그건 여러분 또 학교에서 배우셨잖아. 여러분 학교에서 감정평가할 때 가격과 가치 배우셨죠? 가격과 가치 개념은 기본적으로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용어죠. 그래서 가격은 글자들은 어디에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 가액이죠. 그러니까 걔는 가격이 몇 개만 나와 항상? 하나만 나오는 거죠. 하나만. 이게 바로 우린 뭐야? 실지 거래가예요. 그러면 기준시가는 뭐야? 가치. 가치. 얘는 매매에서 이루어진 가액이야? 아니. 누가? 정부인 과세관청이 뭐한 가액이야? 평가한 가액이죠. 평가한 가액이야. 평가의 가격이 아니라 실지 거래가격이 아니라. 그럼 거기 밑에 양가로 3번.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는 양도가액을 거기 뭐로 하면 실지 거래가액에 따를 때는 가를고 닫고 일단 보지 마. 가를고 열고를 보면 돌아버려. 그래서 이렇게 보셔야 되겠나. 밑줄 쳐.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뭐로 하면 실지 거래가액. 그 밑으로 가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뭘로 가라? 실지 거래가액에 따르고. 다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른다. 요걸 뭐라고 했죠 여러분? 제가 동일쌍방 기준이라 했죠. 동일쌍방 기준. 자, 그래서 거기 써져 있네요. 이걸 뭐 각주 표시 점박이 나왔죠? 이거 화사 이걸 뭐라고 그래? 가운데 좀 있는 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는?
응? 관육파냐? 편집하는 분이 뭐 희한하게 갖다 붙였네. 야, 각주라고 합시다. 예, 저작하는 말 각주. 자, 2007년부터 실지 거래가의 양도차일 계산을 전면적으로 시행했다. 밑줄, 2000, 아니 밑줄 치지 마, 치지 마. 예, 또 치마 여러분 외워야 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전까지는 2006년까지는 뭘로 계산하다가 기준 시가라다가 이제 실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왜 등기 보면 확인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등기부에 나오죠. 또한 여러분 이미 공인중개사 신고했어 안 했어? 했잖아. 부동산 거래 신고. 그래서 실가를 이제 확인할 수 있으니까 2007년부터 전면 개편됩니다. 그래서 뭘로 계산하냐? 무조건 이제 실가로 계산하라. 따라서 기준시가는 취득계약서의 분실 등으로 인해서 취득 당시 실질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든지 이럴 때 환산 취득을 구하는 경우라든지 또는 과세권자 뭐 할 때 추계 조사할 때만 하나여 뭐 한다?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거기 양도체 계산 방법이 나왔죠, 여러분? 예. 그래서 요거를 조금 요거는 10분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